예, 저는 신체 손해사정사 이번에 합격한 이유정이라고 합니다. 제가 사실 약간 합격할 줄 몰랐던 거라서 이게 합격한 게 굉장히 의외고 또 이렇게 이런 간담회 자리에 오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. 일단 제가 여기서 김영길 강사님을, 네, 자동차 보험 김영길 강사님 걸 들었는데 진짜 김영길 강사님만 믿고 다른 강사분 건안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만 믿고 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그 모의고사 때만 해도 점수가 12점? 13점? 굉장히 바닥이었거든요.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자동차가 이게 대체적으로 좀 자동차 점수가 높게 나온 편이라서 저는 이게 강사님 믿고 따랐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일단 강사님이 굉장히 열정적이셔서 수업 시간 외에도 봐주시는 게 굉장히 컸고 그 의욕 때문에 제가 좀 막판 모의고사 때는 약간 좀 접어두는 게 있었는데 그 열정에 저도 최소한 학생으로서 제가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갔던 점이 저는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은 저는 이게 비전공생이고 이번에 동차 합격을 한 경우거든요. 2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정도를 했는데 충분히 저도 이렇게 비전공생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스티비 믿고 따라가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